일단 조개를 쪄서 반 정도 익혀주겠습니다. 올리브유와 빵가루 그리고 볶은 채소가 들어간 스터핑도 만들어주고요. 바삭하게 구워낸 판체타를 올려서 오븐에 브로일링으로 마무리해주겠습니다. 멋진 에피타이저나 술안주 타파스로 딱입니다. 클램스 카지노. 자, 우선 첫 번째로 할 일은 조개를 빡빡 문질러서 불순물을 제거해줘야겠죠? 이 입을 굳게 담은 조개가 참 보기 좋네요. 자, 추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감을 하겠습니다. 차가운 물 1리터를 넣어주시고요. 소금은 1리터당 30g 기준으로 넣어주겠습니다. 소금 알갱이가 안 보일 때까지 저어서 다 녹여주시고요. 그 안에 조개를 넣고 40분 동안 해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벨페퍼부터 정리를 할 텐데, 벨페퍼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개가 다 필요가 없어요.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, 예전에 쓰고 남은 건데, 다 해서 한 3분의 1 정도만 필요하고요. 요거는 지난 시간에 쓰고 남은 건데, 요거 그냥 이어서 사용을 해도 되겠죠.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은, 일단 요 가운데 요흰 부분 있죠? 요런 부분은 사실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요 부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잘라내주시고, 그리고 요 부분을 이렇게 살짝 떠내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오늘 청피랑 홍피가 굉장히 좀 잘게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가급적 파인 다이스, 지난번에 했던 다이스보다는 조금 더 작게 썰어주시면 되겠고요. 청피도 이렇게 얇게 좀 끊어주세요. 조그맣게 다이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정도 사이즈로 청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청피도 다 써셨으면은 홍피망이랑 구분 지을 필요 없이 이렇게 같이 섞어주시면 돼요. 어차피 같이 한번 볶아야 되기 때문에 한 통에 그냥 담아주셔도 괜찮습니다. 홍고추 같은 경우는 사실 옵션인데 피망만으로는 맛이 좀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홍고추 같은 거 하나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. 일단 절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 4분의 1로 나눠주시고요. 보면은 요 씨앗이랑 요 안쪽에 멤브레인 있죠? 요걸 제거를 하는데 그냥 요런 티스푼 있죠? 티스푼 같은 걸로 이렇게 싹 한번 긁어주셔도 돼요. 이렇게 깔끔하죠? 자, 다 되셨으면 얘네도 이제 피망이랑 비슷한 사이즈로 자를 거기 때문에 일단 줄로 이렇게 쭉 끊어주시고요. 자, 간단하죠? 그다음에 똑같이 요 정도 사이즈. 피망이랑 홍고추 전부 다 같이 팬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섞어서 보관해 주셔도 돼요. 양파는 4분의 1개 정도 쓸 건데 그냥 조그맣게. 네, 이 정도면 뭐 충분하고요. 이렇게 잘게 다져서 따로 보관해 주시면 되겠고요. 이게 파슬리를 지난 시간에 쓰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 바삭바삭하고 보십시오. 아직 싱싱하죠? 굉장히 싱싱합니다. 그래서 요만큼만 또 쓰고, 파슬리는 이렇게 잎만 따서 사용을 할 건데, 요 남은 그럼 줄기는 어떡하나요?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요거는 스타글래시거나 국물 요리를 할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향이 굉장히 좋아지니까, 요건 버리지 말고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묶음으로 그냥 툭 넣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. 얘도 이렇게 차핑을 해주시는데, 말씀드리는 늘 강조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빡세게 조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. 오늘 같은 경우는 마늘은 그냥 뭐 다지진 않고 프레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가장 중요한 식재료는 당연히 조개입니다. 얘는 이제 제가 있는 지역에선 체리스톤 클램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조개인데요. 한국에서는 이걸 대합 조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. 8에서 9cm, 한 10c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조개를 어떤 걸 쓰셔도 사실 레시피는 상관은 없는데, 가급적 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조개를 사용하시길 이번 레시피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, 이번 레시피에서는 조개를 한번 데치고 한 번은 베이킹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두번 조리를 하기 때문에 이 조개 알 사이즈가 너무 작아 버리면은 두번 조리하면은 굉장히 질겨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가급적 어느 정도 좀 덩치가 있는 조개를 사용하시기를
저는 추천을 드리고요.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 중에 한국에는 백합이라고 굉장히 맛있는 조개가 있죠. 백합 정도까지는 쓰시는 거는 오케이. 모시조개나 바지락 뭐 이런 애들을 갖다 쓰시면은 뭐 얼마 씹을 것도 없고 굽는 건데 이게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맛이 없거든요. 자,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식재료는 요 판체타입니다. 판체타는 이제 이탈리아 애들이 먹는 베이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그냥 이런 베이컨 같죠? 근데 요거 이렇게 말아서 동그랗게 해서 소세지 형태로 말아놓는 거 그걸 이제 판체타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일반 베이컨은 쓰면 안 되나요? 라고 물어보시면은 베이컨을 쓰셔도 됩니다. 되는데 제가 이번 레시피에서 판체라를 쓰는 이유는 베이컨보다 판체라가 단맛이 안 나죠. 베이컨 같은 경우는 이 큐어링하는 과정에서 소금과 설탕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맛이 납니다. 해산물이랑 같이 조리를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단맛이 섞여버리면 해산물의 그 고유의 맛을 조금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쉽게 구하실 수 있으면 판체라를 쓰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 구하기 좀 까다롭다 그러면 그냥 베이컨 쓰셔도 돼요. 자 그럼 이런 식재료들로 어떤 요리가 탄생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조개가 어느 정도 식어서 손으로 만져도 이제 안 뜨거운 정도가 됐어요. 그럴 때는 일단 요 이 안에 있는 조개 요 알을 분리를 해주시고요. 껍질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그 스타핑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날카로운 부분 없이 요 부분만 사용을 할 거고요. 깨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붙어 있는 요 부분은 분리를 해주시고요. 자 이제 작은 조개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런 큰 조개 같은 경우는 이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죠? 요 바깥 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질길 수가 있거든요. 요 위에 부분 요 부분은 굉장히 질겨요. 그래서 한번 잘라내서 한번 드셔보시면 질깁니다. 조개 위에 빵가루 믹스 있죠? 이거를 같이 이렇게 얹어 줄게요. 여기에 채소들 볶은 거 고추랑 피망 양파 이런 거를 올려주시고요. 좀 이렇게 뿌개서 같이 이렇게 얹어 주도록 할게요. 판체타가 이렇게 잘 익히니까 이렇게 크리스피하게 부서지는 정도 이 정도가 나오죠. 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제가 먹어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보기에는 그럴듯하죠. 예, 조개 껍데기 안에 스타핑이 꽉 채워져갖고 이렇게 보기에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위에 판체타도 이렇게 살짝 그슬려갖고 완전히 탄 건 아닌데 끝부분은 살짝 좀 이제 불에 직접 닿으면 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자 이걸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한번 이렇게 푹 떠서 한번 지금 빵가루랑 채소랑 판체타만 조금 이렇게 들어갖고 먹었거든요. 근데 간을 추가로 이렇게 세게 안 해도 판체타 때문에 굉장히 이 짭짤한 기가 있고요. 이제 조개랑 같이 한번 떠서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조개랑 판체타랑 같이 있죠?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
맛있습니다. 이게 되게 복합적인 맛이 나요. 살 자체가 굉장히 실하거든요. 그리고 안에 그 조개 육즙 그 주스가 아직 꽉 차 있어요. 이게 터지면서 그 해산물의 짭짤한 맛이 나오면서 이 빵가루의 고소함이랑 레몬이랑 같이 볶았기 때문에 채소가 약간의 산미가 있어서 그게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맛있고요. 이 크런치한 식감이 판체타랑 빵가루랑 같이 어우러져 갖고 디멘션이 굉장히 복잡한 조개에서 나오는 육즙이 이렇게 딱 터져 나오면서 빵가루에 같이 스며드는데 약간 크리스피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식감을 판체타가 같이 쳐주니까 요거는 뭐 보완이 완벽하게 되는 그런 관계죠. 그 미소된장 맛은 전혀 안 나고 이게 약간의 감칠맛만 더해주는 정도? 요거 한번 만드셔서 맥주나 와인이랑 같이 곁들여갖고 드셔보시면 진짜 최고일 것 같습니다. 이 맛과 텍스처 모든 면을 고려해볼 때 굉장히 입체적인 레시피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 있겠네요. 만들어서 드셔보신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